오늘은 이제 기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기. 그 중에서 직류기. 직류기라고 하면은 직류발전기하고 전동이 있습니다. 직류기. 그런데 이제 별로 이제 수식 같은 거 많이 안 들어갑니다만은 기계, 속을 우리가 들여다 봐야 돼요. 구조, 원리. 상당히 까다롭죠. 이런 거. 어떻게 구조가 됐는가. 이런 것들. 그거를 보시면서 설명을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직류기, 직류발전기, 직류전동기가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드라이어기죠. 드라이기. 이것도 전동기예요. 전동기. 이제 교류를 쓰는데 안에가 이제 들어가 있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락에 히터가 있고 히터. 여기 보면은 이게 전동기고 여기 히터에서 히터를 뜨거운 바람을 내주는 거죠. 이건 스위치고 전원이 들어가서 이건 교류 전동기. 이거 직류전동기입니다. 직류전동기. 이런 식으로. 여기에 코일이 감겨있고, 돌아가는 거. 전동기, 모터. 전동 모터예요. 전동 모터. 이것도 전동기예요.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전동 모터. 전동기. 발전기하고 전동기. 전동기는 뭐냐? 전동기는 모터라는 얘기고, 발전기는 전기를 만드는 거. 이제 직류기. 이거는 어린이 장난감이죠. 장난감. 직류기. 직류기가 뭐냐? 직류기. 직류발전기하고 전동기가 있습니다. 직류발전기, 전동기. 예, 볼까요? 발전기. 발전기. 발전기는 기계적인 에너지. 기계적인 에너지. 에너지가 들어가서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나와요. 전기 에너지. 기계 에너지 뭐냐? 수력. 수력. 원자력. 이것도 어차피 이제 뭐 화력 성분입니다만 화력. 화력. 뭐 풍력이라든지 다 있겠죠. 이런 에너지에 들어가서 발전을 해서 전기 에너지 나와. 전기. 전기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예요. 그런데 전동기. 거꾸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전기에너지가 들어가요. 전기에너지가. 전기에너지가 들어가서 기계적인 에너지. 기계에너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동력. 예를 들면 전동기. 전동기. 풍력. 모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혼동이 좀 잘 되거든요. 전동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모터다 생각하면 돼요. 모터. 뭐 선풍기니. 뭐 돌아가서 뭐 컨베이어 벨트 전부 다 모터예요. 이게 보시면은 똑같아. 구조도 똑같습니다. 구조가 아주 같아요. 전부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발전기를 갖다가 전기 에너지를 내면은 전동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우리 배울 때도 발전기에서 많이 배울 거고 전동기 하면은 이게 똑같으니까 구조 똑같습니다. 단지 발전기는 전기, 기전력 전기를 얘기를 할 거고 이건 전동기는 힘을 얘기를 해요. 또는 토크 얘기를 해요. 원리가 같다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직류 발전기는 직류를 생산을 해요. 전기 생산. 전동기는 동력이에요. 돌아간다. 선풍기 한다. 뭐 압연기, 뭐 전동용 공구 이런 걸 다 써요. 특별히 전기 철도, 전동차에 쓴다. 전동차. 그래 생각하시면 돼. 전동차. 전동차. 그걸 꼭 생각하시고 주로 발전기는 우리가 직류는 많이 안 써요. 직류는 많이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전동기는 많이 쓰고 있죠. 이거 볼까요? 이걸 간단히 그림 그렸어요. 풍력, 수력, 발전기 돌려서 전압이 나오고 반대로 전압을 넣으면 반대로 이 같은 기계예요. 회전을 해서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원리는 똑같다. 그런데 직류를 시간을 우리가 활애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로 공부를 다 해놓으면은 그게 원리가 돼요. 나머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여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은 다른 걸 이해하기 좋다는 얘기예요.